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의 어떤 분야, 어떤 업종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지 전문가의 시선을 함께 엿보도록 할 텐데요. 실시간 증시수다, 오늘은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뭐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이런 시장 속에서 또 어떤 업종들 보고 계신지도 좀 힌트 좀 주시죠. 네,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뭐 오늘 하루만 하락한 게 아니라 최근 며칠 동안 이제 약세를 계속해서 보이면서 우리 시장에도 많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뭐 오늘 아침에 그 새벽에 나왔었던 이 양적 긴축에 관한 부분은 제가 좀 찾아보니까 1월 달 FOMC 회의에서도 어느 정도 언급이 됐었던 부분이고 뭐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이런 강한 긴축의 강도로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이미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 항상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내용이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하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주식 투자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이기보다는 뭐 비중 조절이라든지 분할 매매를 통해 가지고 시장에서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이 뭐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었고 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뭐 비철금속 관련주라든지 뭐 비료 관련주라든지 식료품 관련주들이 또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거의 종식이 돼 가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뭐 여행 관련주나 항공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최근 우리 시장에서 종목군들의 그 순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뭐 수소차라든지 뭐 5G 관련주들까지도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시장에서는 시장에 너무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이나 업종들을 매매하게 된다면 쫓아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순환매가 빨리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쫓아 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매수한 종목이 올라가는 걸 좀 기다려보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보는데 최근 들어서 이 게임주들에 대한 주가 변동성이 꽤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이 게임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안 좋은 모습이 나왔었는데 2022년도에 성장주 쪽에서는 그래도 가장 메리트가 큰 게 이 메타버스라든지 P2E라든지 NFT와 관련되어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게임주들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정하지만 뭐 그렇다라고 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손해보험이나 뭐 은행주들만 매매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그런 현지 시장 상황에 딱 걸맞는 종목보다는 항상 시장에서는 성장주들이 가장 좋은 수익률을 내왔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순환매에 맞아 떨어질 수 있는 업종군들을 좀 예리하게 포착해서 매매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게임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게임주들을 요즘 잘 봐야 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게임주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서 보시나요? 네, 이 게임주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게임을 제작해서 출시를 했는데 실적이 성적이 좀 안 좋을 경우에 실망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성격의 게임주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임주는 이 카카오 게임즈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퍼블리싱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에서 좋은 성과가 나온 게임을 가지고 와서 퍼블리싱, 출시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물론 그것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 구조 자체가 다른 게임주들에 비해서 좀 안정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에 대한 오버행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게임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각받지는 못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감안하더라도 현재 주가 상태는 분할 매수로 접근했을 때 충분히 끌고 갈 만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금리 인상이 되게 된다면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체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없는 업종들이 많이 있는데 이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라는
메리트가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챙겨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메타버스라든지 NFT와 관련되어 있는 이 새로운 신성장 산업에 대한 메리트가 이 게임주에 충분히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는 원래 2분기 때 출시가 예정되어 있던 대만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던 이 오딘이라는 가장 큰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게임이 3월 29일 날 대만에 좀 빠르게 출시되면서 현재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투자 포인트로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카카오게임즈는 올해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대작 게임들이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작 게임들 외에도 연내 이 게임 외에도 6개의 게임 정도가 연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게임주라는 것은 어쨌든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부분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해 내에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블록체인, 자회사인 메타보라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 이 메타버스 쪽이나 뭐 블록체인 쪽에 엮이게 된다면 충분히 이 부분도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윤석열 당선인 역시 이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를 좀 줄이고 게임 산업에 대해서 어쨌든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의 오딘을 출시했고 뭐 2분기, 3분기, 4분기 때 신작 기대감이 있고 뭐 블록체인 기대감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책적인 수혜도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게임주에 대한 관심, 그중에서는 카카오게임즈, 뭐 최근 오버행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알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앞으로의 추이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